시작합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기념물 계곡이라는 게임으로 별점 4.8짜리 게임입니다. 약간 신비한 형식의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약간 튀지? 잠깐만요. 보다시피, 잠깐만. 배난 편집해서. 자, 오른쪽을 좀 자르겠습니다. 아이고. 7 정도면 되겠다. 아, 됐네요. 나도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. 이게 가로 지원이 안 되는 세로로만 화면이 나오는 게임인데 길게 당연히 될줄 알았어요. 이게 4,500원짜리 프리미어 게임이기 때문에 될줄 알았는데 일단은 해서 해보죠. 길 두드려서 아이들을 움직이세요. 이런 식으로 길게 눌러서 회전하세요. 이거? 아. 그러니까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와우. 이런 게임이네요.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죠. 별점 되게 좋아요. 원래 프리미어 게임이 비싸단다. 프리미어 게임이 돈을 지불하는 게임이면은 상대적으로 별점이 좀 낮은데, 이거 4,500원에 4,800. 굉장히 값어치를 한다는 하는 게임이라 이거죠. 근데 소리가 내가 꺼놨네요. 내가 이 중요한 장면을 소리 꺼놓고 했어. 아, 죄송합니다. 어쩔 수 없죠, 뭐. 가죠! 나중에 합시다. 오늘 한 편만 올리고 끝날 게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? 아이다는 용서를 구하는 모험을 떠난다. 정원 이곳에서 아이다는 용서를 구하는 모험을 떠난다. 여기로 도착하는 내용인가 보네. 뭐야? 아 잠깐. 반응이 좋아. 내가 올라가면은 안 되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? 내가 가면 안 돌아가잖아. 절로 이렇게 해서 가라고. 한번 다시 돌아가서 빨리빨리 이동을 하죠. 아니 이걸 어떻게 올라가라고? 잠깐만. 야, 잘 만들었어. 갈까? 아이다가 꽃갈 속에 큐브를 넣어놨네요. 약간 신비롭고 힐링 받는 형식의 게임인 것 같은데, 나 생방송하면 잠깐 안 나오거든요, 지금. 어디서 대모한 거죠? 내 화면만 안 나오는 거겠지 뭐. 너무 느리다. 다음. 나 오늘 할거 많습니다. 제가 내일 병원에 가기 때문에 휴방이에요. 그래서 오늘 분량은 11일, 5월 11일 업로드될 분량입니다. 감시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아이들을 기다린다. 아, 만난다고 하네요. 캐릭터를 새로운 걸 만나다 봅니다. 근데 그거 돌릴 게 없어요? 이건 못 가잖아. 이거 어떻게 가라고. 왔어. 가! 이게 이동 되네? 야, 신기하다. 약간 여기 있으면 약간 높아 보이잖아요. 중간 정도 돼 보이는데 막상 집어넣으면은 같은 위치.
올라갈까? 신비롭네. 아 근데 아랑 기사님 평범하게 들어오시네요? 차단되지 않으셨나요? 신기하네요. 가자. 아 저번에 스포하셔서 차단되지 않으셨나요? 위쳐3 이 오래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노라. 침묵의 공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헤매었는가. 스토리를 모르겠다. 아래 안했나요? 아 이거 다 올라가라고? 아 네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죠. 아침 아 그래도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내려서 올라가는 건가? 아니 되게 복잡하겠네. 이거는 어떻게? 이걸 땡기면 이거는. 아 이것도 여기서 안 닫고. 야 신기하네. 일단 이리로 가자. 이거는 그럼 여기는 아닌가? 페이크인가? 머릿속 머릿속에서만 차단. 야 어썸하네 게임 이거. 여기서 이렇게. 야 어떻게 잘 만들었냐. 보죠. 자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보내서 올리고 이렇게. 여기도 되게 잘 만들었다. 그래픽 같은 것도 그렇고 이쁘네 게임이. 근데 전혀 마음에 안 드네요. 왜 가로가 안 될까요? 할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로 잡았지 내가? 두 개가 더 있는데? 자 다음 걸로 이동합니다. 이거 네 개만 하면 되나? 물의 궁전, 아이다는 새로운 이동법을 발견한다. 얘가 지금 까먹 소리 내는 건가요? 이거를 이렇게 일단 끝까지 올라가고. 돌아가는 거네? 와서 돌려서 가고 이거를 불 이거 올 필요가 없는 거구나. 여기서 가서 밟고. 여기서 돌려주면은 일로. 얘는 그럼 못 만나는 건가 보다? 아니네.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럼. 어렵네 게임. 빨리 가자.
퍼즐 형식 게임이고 난 스토리를 보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는 한 30분에서 1시간?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갈 데가 없네? 아무도 누르면 막 가지 않을까요? 알아서? 돌릴 거 없나? 다시 정방향으로 틀어줘.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? 가보자. 아, 이리로 못 가. 아... 길이 되게 짧은데 이건 여기서 이렇게 틀었으니까 이리로 가봐. 아, 이리 안 되네. 근처가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구나. 아, 이거 아. 야, 독하다. 독하다, 게임 어렵다. 이렇게는 안 되네. 이렇게는 안 되나 보네. 이 상태에서는. 뭐 이상도 된다고 보면 어쩌겠어. 돌아가서 다른 걸 하고 와야 되는구나. 지금 딜레이 되게 심하죠? 저는 제가 틀어놓는 생방송은 아예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이 시간에 트위치가 이런단 말이야? 혹시 하등한 제휴 회원한테는 이 정도는 이거지? 기억이 두겠어. 뭐하고 있는 거지, 지금? 여기는 길이 안 되고, 안 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는. 맞네 그럼? 아, 야. 야, 대단해. 올라가 봐. 아직 통과 포인트가 없다. 아, 이건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다. 아, 이거 거꾸로 된다는 거 아니야? 근데 거꾸로 돼도 의미가 없지. 애초에 보낼 수도 없고. 여긴 아닌가 보다 그럼. 여긴 지금 돌리는 게 맞네. 돌려서 길을 만들어주고 아 이렇게? 어 내려가. 아 이거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상한 데로 왔는데? 중간에 이스터에그 같은 것도 있겠다.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은 어느 곳에서 새로운 게 나오고. 인간들의 계곡이었다.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남겨진 것은 우리 모두의 모뉴먼트뿐. 다른 이 물건을 탐하는 공주여, 어제 되돌아왔는가?
갑시다. 다른 이의 물건을 탐하는 공주? 스토리 위주인가 본데, 마지막 거는 쉽게 해놓은 거니까. 스토리 반, 퀴즈 반. 공주 뭐 머리죠? 아, 얼굴은 하얗구나, 얘가. 아, 이거 뭐 쓰고 있는 거네. 완료. 이번에는 다이아 같은 모양이 됐어요. 다이아라고 해야 되나? 크리스탈이라고 해야 되나? 마지막? 아이다는 성가신 까마귀 종족과 조우한다. 조우면 어떻게 되는데? 때려, 때리고 지나가! 아, 못 간다고? 만나면? 아, 길막충이야? 바람에 날아네? 야, 뭐야? 아, 딱 봐도 성가시다 진짜. 가고 더 복잡해지네.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건가 게임을? 아 이렇게 아 야 큰일났네 이거 씨. 보통 아닌데? 얘를 이렇게 반대로 보내놔야지 내가 누르는구나. 건너가는 것까지 하고 내가 야 뭐야 아... 건너가고 나오면은 얘를 돌려서 돌려서 길로 만들고 올라간다. 아 이렇게 내 아닌 것 같은데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? 아 이렇게? 이름 집어넣으면 죽나? 아 들어갈 수가 없구나 아예. 아 여기서 내려서 아이씨 일로 안 와. 오고 여기서 들어올려서 보낸 다음에 가라고요. 왜 안 가?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게임 수준 좀 봐, 쩔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까 귀여운데 이거 돌리면 아 이걸 돌려야 되는구나. 아 여기 나 여기 시작하네. 봉인됐어.
내가 저기를 간 상태에서 이걸 돌려서 회피를 하는 거구나. 제가 저쪽 가시라고요. 아씨, 안 물리지가 않네. 이 칸인데. 아니네, 칸수가 좀 많네. 얘기를 돌려놓고 이거를 돌려보자. 사라졌는데? 야, 졸라 어려워. 한 번 더. 이리 와.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고. 올라가고 열로 돌리면 앞으로 나오고. 됐다. 마지막? 안 돌아가지? 아, 또 있어? 몇 장까지 해놓은 거야? 3시야? 아이다는 친구인 토템을 만나게 된다. 시간이 오늘 살 되긴 하거든요. 내일 병원에 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쉬기 때문에. 토템을 만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어메. 얘가 친구야, 토템? 안 무너지네. 무너질 줄 알았는데. 아, 귀찮게 저거 같은 거 또 해야 되잖아. 잠깐 생각이 약간 다른데? 아, 누르고 있을 때만 변하지. 맞다. 다른 거구나. 밟고 지나가네. 눌러둔 상태에서 이걸로 밟으라고. 갔어. 아, 얘로 하라고. 친구니 같이 가자고. 오케이. 소리가 안 나왔죠? 6장부터.
나온다. 매달려 있는 것 봐. 이런 류의 약간 퍼즐 형식 게임이 많았잖아요. 근데 얘는 퍼즐 형식 게임 중에서 특별히 게임이 되게 예쁘네요. 예쁘네요. 두 개 다 밝혀야 된다. 왜 쟤 저를 보내지 내가? 가! 내려가는 걸 보니까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복잡하네. 얘는 일로 간 상태에서 돌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? 뭔가 필요한가? 이것만 돌아가는 걸로 가라고? 갈 수 있어 그걸로? 새로운 작용이 있는 건가? 이렇게 부딪히면? 아닌데? 모르겠네? 누르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올 수 있니? 안 되고요. 가봐. 아닌데? 근데 왜 알을 왜 한 거지? 아, 어느 칸에서 하면 작용이 되나? 후착시로? 어느 칸에서 땡겨놓으면은 착시로 내가 밟을 수 있는 거리가 어 그렇네. 근데 한 칸 좀 높다. 이렇게? 아 이렇게? 아 야 근데 이거 잠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 이게 돌아진다고? 아 잠깐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? 아, 얘 골렘을 이용해서 가라고? 일단 가봐.
얘를 올려야 되는 건가? 아, 내가 머리에 올라간 상태로 올리라고? 아. 이렇게. 이거 안 돌아가잖아. 다른 방식으로 올려야 되나, 나는? 터지겠네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끝까지 갈 수가 있지. 이거 착각하고 있었네. 아닌데? 내가 올린 상태로 돌아야 되는. 아니야, 그게 아니지. 나 일단 와봐, 오긴 와봐. 내가 얘 머리 올라간 상태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는 건데. 세상 세상 이런 미친 게임 있나. 야, 올라가. 마지막이냐? 거기다 집어넣고 결국 떨어지면 되겠다 야. 아. 탈출한다. 골렘은 골렘 귀엽네. 야, 골렘 못 쫓아와. 버리고 가는 거야? 왕자는 비어있다. 왕자를 훔치러 가는 게임인가 보네. 엔딩까지 보고 싶은데 약간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아쉽고요. 얘를 조종하는 건가 혹시? 시간이 약간 아쉽고, 네,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컬이 굉장히 좋아요.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런 머리 쓰는 게임은 좀 어렵고, 네, 다른 분들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이만 뿅!